지난해 3월 호남 고속철도 KTX의 서대전역 경유가 배제되면서 현재 서대전역은 공동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관계 기관의 서대전역 증편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대전역의 KTX 경유를 위해 10만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대전중구발전협의회 지정석 회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초부터 호남 고속철도 KTX의 서대전역 정차가 배제되면서 서대전역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서대전역 인근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우리 서대전역의 역세권은 지금 기존 KTX가 82편에서 18편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지금 상권이 반토막 이상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의 공동화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대전역 KTX 증평과 호남 연결 촉구 10만 주민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내용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목표는 우선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4일 날저 서대전역 광장에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벌렸고, 15일 날 어제는 어릉저이 거리에서 했고요. 현재는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지금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일백화점 정문 앞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18일 날에는 서대전 지하철역 그 서대전 공원에서 저희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현재 서명운동을 한창 진행 중이신데요. 뭐 현재까지 몇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를 했고, 이렇게 모인 서명들은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 현재까지 제가 한 30분 전까지는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6만 5천 명에 가까이 지금 서명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서명이 완료가 되면은 23일 날 2시에 서대전역 광장에서 KTX 증편 관련된 촉구대회를 열 예정으로 있고요. 그 촉구대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저희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10만 서명 운동이 단순히 서명 운동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여러 행동들이 뒷받침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도 지금 이렇게 공조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저희 그 촉구대회가 끝나고 서명서가 전달이 된 다음에 저희가 버스 한 대라도 동원을 할 수만 있다면은 저희가 청와대에도 방문하고 국회에 가서 저희가 항의 방문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손을 놓고 있고 또 9년 전에 이 문제에서 크게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 시민의 목소리가 전혀 전달이 안 돼서 저희가 뭔가 우리 대전 시민의 목소리를 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회장님, 끝까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전중구발전협의회 지정석 회장 연결해 봤습니다.